저렇게 돼 있으니까 동심 속에 빠질 것 같아요. 맞아, 맞아. Tro, we're coming for you. Tro, 제일 못해 탔어. 대단하다. 찾아야 될 텐데. 야, 대단하다. 이거 아 이거 끌고 당겨서. 오, 대박이다. 뜨글쎄. 어, 찾았어? 찾았어? 진짜? 여기 있나? 찾아야 될 때. 아이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찾아야 돼. 실망한다고. 뭐 봐, 눈 봐봐, 지금 봐, 표정 봐봐. 진지해. 뛰어가는 거 봐봐. 못 찾으면 이거 얼마나 실망하겠어. 뭘 발견했어? 찾았어? 뭘 발견했어? 숲속 있나 봐. 뭐야? 어머. 오. 오. 아, 트롤이구나. 아이고. 오, 잘 만들었다. 신근하게 그려놨네.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놨지? 이렇게? 그러네, 그러네. 전 세계에? 그러게요. 토마스 담보라고 하는 덴마크의 작가가 버려진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100여 마리의 트롤을 만들었다고 해요. 좋다, 아주 좋은 거. 나무 같다, 근데? 저게 쓰레기 맞는 거? 역시 자연 친화적인 나라야. 진짜 대단하다. 그 토마스 담보라는 아티스트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버려진 쓰레기나 나무 같은 걸로 재활용해가지고 업사이클링 아티스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보호나 이제 쓰레기의 가치를 알리고 싶어서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국에 100개 이상의 트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덴마크에만 29개의 트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찾은 트롤만 벌써 9마리나 돼요. 야, 나도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하나. 놀라운 건 한국에도 트롤이 있다는 사실. 어, 저희 위치에 어디예요? 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잡아먹겠다. 아, 상암동이었구나. 채널 A에 있답니다. 호천의 식물원에서 트롤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호천? 호천? 한국에 살고 있다 보니 이름도 특이해요. 뭐야? 뭐죠? 어, 궁금하다. 해피킴? 해피킴. 김씨 유명해, 역시. 아, 김행복이. 김행복이. 이씨. 이씨는 너무 성의 없다, 미스터. 비경. 오, 한국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모니터만 보는 답답한 일상에서 사람들을 자연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우와. 트롤 헌팅을 가면 트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숲에서 하이킹도 할 수 있고 바베큐도 할 수 있고 또 놀이터도 군데군데 잘 갖춰져 있어서 한번 트롤 헌팅을 나가면은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어. 틸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의 이름을 딴 트롤이고요. 86세 된 노인분도 참가를 아이고. 하셔서 어, 같이 대박이네. 이 트롤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 같이 만드셨구나. 대단하다. 뭐야, 뭘 발견한 거야? 뭐지? 어, 저기, 로빈이 뭐야? 두 개나 찾았네, 정말, 로빈이가. 응?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이 트롤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응? 응? 뭐야? 왜? 이 작은 구멍. 어, 이거, 이거. 어? 어, 뭐야? 트롤에 무려 28개의 새 집이 숨겨져 있대요. 아, 우와. 어, 너무 신기하네. 오, 진짜요? 이 다양한 새들이랑 다람쥐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대요. 아, 일부러 구멍을 뚫어줬구나. 네. 좋네. 이야. 다른 트롤들도 찾아볼까요? 야, 이거 기대된다. 오, 와, 재밌네. 어, 나 여기 봤어요. 오. 나 여기 가서 뭐야? 봤는데. 여기 덴마크? 네. 아, 나 저게 트롤인지 모르고 왜 이런 걸 만들어놨지 그랬는데. 저희 갔을 때 일 끼고 가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촬영인데 갔는데 그 공원에 그 중훈이 형이랑 박중훈 씨랑도 같이 가서 사진 찍고 했던 게 있을 거야. 아, 그때구나.